물건이 많은데 집에 보관할 공간이 없다면 여러분은 창고를 임대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반드시 사용료를 지불하세요. 여러분이 창고를 버려둘 때 주인이 물건을 경매에 붙일 수도 있거든요. 스토리지 워 같은 경매 프로를 보신 적이 있나요? 소유자들은 창고를 열어서 그 안을 보여주죠. 안에 들어가거나 뒤져볼 수 없다면 문에서 보이는 것들만 알 수 있어요. 이런 창고의 구매자들은 수천 달러를 쓸 수도 있죠. 버려진 창고들은 흉물이지만 어떨 때는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기도 해요. 가장 운 좋은 버려진 창고들 10개를 구경해보세요. 하나, 1937년형 부가티 아틀란틱 57S. 입찰하거나 구매하지 않고 어쩌다가 창고를 소유하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창고 안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말이죠. 해롤드 카 박사의 후손들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자동차를 말이죠. 그 차는 1937년형 부가티 아틀란틱 타입 57S였고 겨우 17대만 만들어졌어요. 4대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수집가들은 남아있는 13대를 노리고 있어요. 카 박사가 죽었을 때 그의 조카는 그의 소지품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고 바로 그때 원래 영국 레이싱 운전자 클럽 회장이 소유했던 부가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가족은 그 자동차를 거의 400만 달러에 팔았고 8명의 후계자들이 그 돈을 나눠 가졌어요. 2. 해적의 보물. 해적의 보물은 일반적으로 나무로 된 보물 상자와 땅에 그려진 X자를 의미하죠.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운 좋은 구매자에게 이 이야기는 좀 다르게 풀렸어요. 그는 1700달러에 두 개의 창고에 입찰했어요. 그 안에서 나무 상자를 찾은 건 아니고 그 대신 오래된 프린터 아래에 있던 멀쩡한 플라스틱 용기를 발견했죠. 그 파란색 통은 너무 무거워서 트럭 뒤에 실기 위해서 3명이나 필요했어요. 바로 그 내용물이 16세기에서 19세기의 스페인 동전들이었기 때문인데요. 이것들은 역사적인 주화이자 황금 금화였으며 그 가치는 50만 달러 이상이었어요. 셋, 비디오 게임 컬렉션 4만 5천 달러.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 이전에는 세가 제니시스, NES, 아타리, 그리고 인텔리비전이 있었죠. 많은 이들에게 이 콘솔들은 향수를 불러일으켜요. 어떤 운 좋은 창고 구매자의 경우 그것들은 그야말로 대박이었죠. 창고 안에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지에 대한 힌트가 들어있었어요. 구매자는 세가 마스터 시스템, 게임 지니 코드북, 그리고 다른 비디오 게임 도구들을 보았거든요. 그는 오래된 게임들이 고가에 팔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기꺼이 이 창고를 위해 1500달러를 지불했지만 그가 안에서 발견할 보물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도 못했죠. 거기에는 11개의 고전 콘솔에서 온 3000개가 넘는 고전 게임들이 들어있었어요. 닌텐도 64에서부터 미스터 게임 앤 워치도 포함되어 있었죠. 모두 합쳐서 4만 5천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었어요. 넷, 1927년형 마르몬 모델 L.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놀라게 될 수도 있어요. 일리노이주의 알 체르페스케에게 그런 일이 있었죠. 그의 형이 죽은 후 형의 창고를 정리했는데요. 거기서 그는 엄청난 자동차를 발견했어요. 바로 1927년형 마르몬 모델 L이었죠. 마르몬은 자동차 산업의 선구자들 중 하나였으며 트렌드를 대중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그들은 1902년에 첫 자동차를 선보였고 부유한 이들을 위한 자동차를 만든다는 평판을 얻었죠. 마르몬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했고 다른 회사들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제공했어요. 심지어 백미러를 개발하기도 했죠. 이 2인승의 창문 2개짜리 모델은 마지막으로 남은 모델이었어요. 그의 형은 이 차를 약 50년 전에 구입했고 그 후 차고에 보관하고 있었죠. 작동 가능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 차를 수리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인디애나주의 수집가에게 이 차를 팔았어요. 5. 액션 코믹스 넘버 1. 다음 행운의 발견은 구매자가 갑자기 수백만 달러짜리 만화책을 손에 넣었다가 금방 잃어버리게 된 아주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는 버려져 있던 사물함을 구입했다가 액션 코믹스 넘버원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슈퍼맨이 처음 등장하는 아주 희귀한 책이었어요. 이 만화책은 상태가 아주 좋았고 이 정도로 좋은 상태인 책은 겨우 7권뿐이었죠. 경찰의 미술품 도난 부서는 이에 대해 통보를 받았고 이 만화책이 10년도 더 전에 니콜라스 케이지가 도둑맞은 작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유명한 슈퍼맨 팬이어서 둘째 아들을 슈퍼맨의 외계 이름인 칼 엘이라고 지을 정도였어요. 그것은 도난품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것을 압수해야 했죠.
불행히도 니콜라스 케이지는 이미 이 만화책에 대해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책은 보험회사의 자산이었어요. 이 만화는 마지막 공개 경매에서 200만 달러 이상에 판매되었어요. 여섯, 1954년형 메르세데스 벤츠 300SL 걸윙. TV 프로에서 반파인더 헌터 톰 코터는 일생일대의 발견을 했어요. 매년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자동차 자선 행사인 아멜리아 아일랜드 콩크루드 엘레강스의 설립자의 도움으로 그는 1954년형 메르세데스 벤츠 300SL 걸윙을 추적할 수 있었죠. 이 엄청나게 희귀한 차는 겨우 1,400대만 제작되었기 때문에 상태와는 관계없이 100만 달러에 가까운 가격이었어요. 코터는 플로리다에서 반세기 동안 차고 안에 있었던 43번째로 제작된 자동차를 찾을 수 있었어요. 이 걸윙은 첫 2년 동안은 사람이 타고 다녔지만 외관상 상태가 좋아도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저희가 아는 한 이 자동차는 아직도 차고 안에 들어있어요. 7. 실제 현금. 때로는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자동차나 게임을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그걸 팔아야 돈을 얻고 거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들어요. 이 구매자는 창고 경매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구매한 창고를 사려고 하는 사람을 찾는 게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가 500달러를 썼을 때 그는 실수일까 걱정했죠. 그런데 그는 틀렸어요. 금고에 구멍을 낸 후에 그는 현금 뭉치를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금고들을 발견해서 발견한 현금은 총 750만 달러 정도였어요. 그는 자기가 발견한 것을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돈을 세어보기도 전에 경찰이 수사를 하고자 창고문을 두드렸어요. 원주인은 이 발견에 대해 듣게 되었고 변호사팀을 보내서 발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60만 달러를 제안했어요. 그가 거절했을 때 그들은 보상금을 120만 달러로 올렸죠. 그 돈은 이제 합법적으로 그의 것이었지만 구매자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창고에 현금을 보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마약 판매상이거나 위험한 범죄자일 수도 있었죠. 결국 그는 이전 주인과 5대5로 그 돈을 나눠 가졌어요. 여기에 인생 교훈이 있죠. 대박을 발견해도 SNS에 올리지 마세요. 8. 희귀한 자동차 2대. 가끔 사람들은 창고 경매에서 귀중품들을 발견하며 어떨 때는 집에서 찾기도 하죠. 이번에는 친척의 집이었어요. 한 레딧 유저는 할아버지의 차고에서 한 대도 아니고 두 대의 값비싼 자동차를 발견했다고 하네요. 그의 할아버지는 1980년대에 고급차 대리점을 여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불행히도 보험은 이 꿈을 이루기에 너무나 비쌌죠. 하지만 그는 이미 값비싼 자동차 몇 대를 구입했고 그것들을 차고에 두기로 결심했어요. 손자가 찾은 것은 1981년형 람보르기니 쿤타치 모델 5000S였어요. 이 자동차는 세계에 있는 321대 중에 하나였고 가격은 40에서 50만 달러였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그는 페라리 308도 발견했는데 그것은 톰 셀렉이 1980년대의 시리즈인 매그넘에 나와서 운전하던 거였어요. 람보르기니만큼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가격은 3만 달러에서 6만 달러예요. 9. 마이클 잭슨 컬렉션. 유명인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들을 구입하죠. 그들의 집은 거대하지만 항상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갈 정도로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창고를 임대해야 할 경우가 있죠. 어떨 때 그들은 이 창고의 존재를 잊거나 돈을 내는 것을 잊어버려요. 구매자들에겐 희소식이죠. 2010년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하워드만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경매에서 창고를 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창고는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인 조셉 잭슨의 소유였죠. 이 창고의 내용물은 공개되지 않은 마이클 잭슨의 곡 273개였는데 거기에는 잭슨5의 곡들과 솔로곡들, 듀엣곡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또 다른 창고는 마이클 잭슨의 소유였어요. 잭슨의 개인 비서가 원래 이 창고를 샀다가 잊어버린 거였죠. 잭슨에게는 다행한 일로 뉴욕의 엑스트라 스페이스 창고의 관리자들은 그의 개인 비서를 추적했고 밀린 돈을 다 갚도록 했어요. 이 창고가 경매에 붙여졌다면 거기에는 무대 의상과 기념품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거예요. 10. 제임스 본드 잠수함. 제임스 본드의 영화 나를 사랑한 스파이를 보신 적이 있다면 그가 사용한 잠수함을 구입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그것을 할 수가 있었죠. 1986년에 뉴욕의 롱아일랜드에서 한 건축업자는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 100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창고를 구입했어요. 그와 동생이 창고를 열었을 때 그들은 제임스 본드의 잠수함 로터스 에스프리 잠수함을 발견했죠.
그것은 바퀴가 없는 스포츠카였어요. 처음에 그들은 제임스 본드 영화를 본 적이 없어서 이 차가 고물차라고 생각했죠. 다행히 다른 사람들이 그 차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2013년 그는 이 잠수함을 런던의 경매에 내놓기로 결심했어요. 두 명의 수집가들이 이 경매 전쟁에 참가했고 무려 60만 달러 이상의 가격에 낙찰되었어요. 이것들은 굉장한 발견이지만 창고를 구입해도 이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창고를 샀다가 쓰레기만 찾게 되어서 돈만 날리고 떠나곤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고를 사는 것은 투자일까요? 도박일까요?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멍청한 일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